나, 31세 남, 2021년 들어 합리적인 소비만 하기로 결심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직구지! 3 days later. 이런 씨!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컴퓨터를 조립하는 날입니다. AMD에서 새로운 CPU가 출시했을 때 부품을 모두 모아두었지만 스마트폰이랑 이것저것 새로운 신제품이 막 엄청 많이 출시하는 바람에 이제서야 새로운 PC를 조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출시한 사이버펑크를 즐기기 위한 게이밍 PC, 감성이 넘치는 게이밍 데스크톱 조립하기입니다. 제가 새로운 엑스박스와 플스와 모두 다 있지만 콘솔판 사이버펑크는 진짜 이게 뭐 그래픽이 후지다 못해 녹았다 해서 제가 사진 않았고, 그나마 PC판의 그래픽이 엄청 좋긴 한데 1년 뒤면 버그는 좀 잡히겠죠. 케이스, 파워, CPU, 메인보드, 가자. 이번 조립 PC의 컨셉부터 설명드리자면, 이제는 컴퓨터의 성능이 스마트폰처럼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성비를 위해 엔트리 라인업을 많이 구입했지만, 물론 지금도 많이 구입해요. 이제는 솔직히 엔트리 라인업이라고 해도 메인으로 써도 될 정도로, 작업용이 아닌 게임용이라면 충분할 정도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CPU를 완전 최상급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이번에는 일반적인 PC보다는 감성에 조금 더 치중된 그러한 PC를 조립하는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케이스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미들타워, 빅타워 케이스를 선택하면 열 배출이나 가격대비 성능 면에서도 이점이 있지만, 저는 이제는 그 큰 PC보다 이제 공간의 활용도도 더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RTX PC를 조립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으로 찍지 않았지만 제가 쓰는 윈도우 PC도 RTX로 조립된 PC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PC를 좋아하는 분들, 보통 SFF라고 해서 스몰 폼팩터라고 해요.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만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은 케이스였습니다. 레이저의 감성이 넘치는 토마호크 미니 ITX 사이즈를 구입했어요. 요 디자인에 일반 ATX 사이즈도 있는데 작은 걸 좋아하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하지만 큰 고추는 더 맵다. 국내 정발로 329,000원이지만 저는 국내 정발하기 전에 해외 직구, 아마존 직구로 구입했기 때문에 배송비 포함해서 28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CPU는 아까 말한 것처럼 AMD의 라이젠 5 5600X를 구입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정발을 하자마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비교적 약해서 393,500원에 구입을 했지만, 요즘은 용산 시가로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해도 출고가에서 조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는 제가 새로 구입하진 않고 저희 스튜디오에 남아있는 RTX 3080 요거를 쓸 것이고, 메인보드에 대한 고민도 좀 컸습니다. 구입할 때 보니까 MSI의 보드가 조금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것 같았는데, 저는 엔트리급은 MSI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제 조금 비싼 라인업으로 가면서 이제 기가바이트나 ASUS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X570을 구입할 것이냐, 새로운 B550을 구입할 것이냐, 이전에 조립한 RTX PC 또 있잖아요, 거기는 X570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B550i, 이것도 ITX 메인보드로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구입해둔 트라이던트 Z 네오 3600짜리 32기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꽂을 것이냐, 아마존 직구로 이것도 예전에 구입해둔, 얘는 16기가이긴 하지만 4400짜리 고수율 램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써볼까 하는데 얘는 또 감성이 없어서 트라이던트 Z 네오를 연결하고 시간 날 때 한번 클럭에 따라서 한번 얼마나 프레임 차이가 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는 스튜디오에 남은 걸 보니까 이게 크루셜 500기가짜리가 있는데, 얘는 SATA 방식이라서 얘를 쓰진 않을 거고 예전에 썼던 PC에서 적출해서 쓰고, 플러더 이전 PC에서 쓰던 2열 크라켄 순행을 쓸 예정이에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파우는, 솔직히 이것을 주문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케이스마다 파워의 규격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PC는 이제 웬만한 대중적인 제품을 구입하면 거의 맞지만, 이와 같은 제품들은 작은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는 파워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지금 SFX 파워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렇게 작은 파워들은 와 진짜 파는 것도 많이 없고 가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너무 좋은 파워만 파니까 다른 것보다도 파워를 구입할 때 이 케이스를 괜히 구입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케이스 좀 알아보고 살걸. 메인보드는 B550 보드. 확실히 봐도 메인보드의 크기 엄청 작죠. 일반 ATX 사이즈에 비해서 진짜 작은 사이즈예요. 제 얼굴과 비교해도 가려지나? 오, 오로스는 이제 이런 것도 스티커 주네. SATA 케이블, 와이파이 안테나. 와, 요즘은 백플레이트도 잘 나오는구나. 얘는 2.5기가까지도 내장이 되어 있고 SSD 방열판도 멋있게 되어 있네.
라이젠 5 5600X. 램도 두 개 뜯어서. 다음은 SSD. 오, 와, 조금 좋은 메인보드로 구입하면 방열판이 1열로 그냥 한 개로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나 더 금속 소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열 배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겠죠. 작년 초쯤인가? 조립한 지 오래된 라이젠 PC인데 이것을 이제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PC가 있으니까 적출한 SSD. 얘도 아, 삼성 970 에버 플러스 1TB의 NVMe SSD입니다. SSD를 넣고 방열판 테이프도 제거해주고 끼우고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방열판 덮개도. 그리고 나서 이제 케이스에 얘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짭수를 다시 이식을 해야 되니까 CPU에 고정되는 브라켓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잘 썼다 내 친구야. 역시 아우가 형보다 더 좋은 법이죠. 순행까지 적출은 끝났습니다. 토마호크. 저는 미디움 레어요. 잡았던 것. 이야, 설명서랑 오, 케이블 정리랑 여러가지 나사들이 들어있고. 오우, 제가 이사가면 게임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러한 PC를 놔두고 싶은 그러한. 아, 이거는 또 게이밍의 감성이 조금 있네. 오, 와, 이거 케이스 오픈 방법 진짜 괜찮다. 이렇게 들어서 기본 가이드부터 다 빼주고. 아,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써도 되거나. 이제 진짜 케이스에 케이블을. 아, 이건 제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조금 비싼 케이스들은 전면에 USB Type-C 포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이것을 꽂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파워를 이렇게 꺼내서. 야, 역시 허세어라서 그런지 진짜 비싼 만큼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꽤 많기는 하다. 이 조그만, 와, 이 사이즈 때문에 엄청난 가격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일반 파워 사이즈에 비해서는 정말 작죠. 파워는 어떻게 넣어야 되지? 지금 파워까지 연결해준 상태이고 이제 그래픽카드랑 파워 케이블 정도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냉쿨러도 연결을 해야죠. CPU 하나 더 연결해줘야 되나?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위한 두 개. 이거는 여기 뒤에 모듈형 파워이기 때문에 필요한 케이블만 뒤쪽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15 days later. PC를 조립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저의 실수인데 저는 당연히 2열 순행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존 PC에 있는 것을 재탕하려고 했지만 2열 순행의 경우 240mm, 280mm의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얘는 240mm의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기존에 쓰던 게 280mm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고 PC를 여기서 조립을 마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라이젠 기본 쿨러를 사용할까? 분명 또 조립하면 5600X에 무슨 수냉 쿨러냐, 그냥 기본 쿨러나 공냉 쿨러를 써라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PC 업그레이드도 자주 하는 편이고 또 경험해보니까 수냉 쿨러의 경우에는 한번 구입하면 PC를 계속 업그레이드 할 때 계속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냉 쿨러를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 PC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5600X로 조립한다면 PBO를 쓸 게 아니라면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PBO 이상이나 다른 거를 쓰려면 사제 쿨러 그리고 수냉 쿨러 이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수냉 쿨러의 감성을 위해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해요. 확실히 라디에이터의 크기가 작다. 280mm짜리와 비교하면 조금의 차이인데 이 차이 때문에 케이스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라디에이터의 팬까지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이제 장착만 해주면 되거든요. 쿨. 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 이게 아마 기본 인텔 가이드일 거예요. AMD용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끼우고. 아, 지금 이렇게 하면 램 간섭이 살짝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밑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대충 다 조립된 것 같은데 선 정리? 쌍남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 왜 안 켜져? CPU는 라이젠 5 5600X 6코어 12스레드로 되어 있고 램도 32기가에 3600 SSD는 1테라 들어가 있고 그래픽도 RTX 3080 모두 정상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조립을 하고 나서 게임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영상의 길이도 더 많이 길어지고 있고 버그가 많아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PC에서 사이버펑크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가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했고 지금 이제 거의 시작 단계인 것 같거든요. 이때 그래픽은 37% CPU는 20% 내외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이제 120 정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대기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설정에 가보면 그래픽은 지금 자동으로 레이트레이싱에 울트라 텍스처 품질도 높음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얘가 자동으로 거의 풀옵션에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트레이싱도 켜져 있고 DLSS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도 4K로 모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뭔데 이거? 노마드 불황화. 이런 거는 또 이런 불황화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나? 체형. 오우, 남자인데 목소리 톤 또 여성적으로 할 수 있네. 와우. 이 꼭지 조절. 아니 남자인데 오우. 야, 그래픽 사용량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CPU는 비교적 좀 많이 여유로운 그런 상황이고 와 최하로 내려가면 40프레임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 이게 마우스 힐러네. 일단 한잔 해야지. 아 어차피 부러진 코 맞춰야 되네. 또각! 욕도 하는데? 그래픽은 3080으로 해도 지금 좀 부족한 수준인 것 같고 CPU는 제가 예상한 대로 좀 많이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의 CPU는 크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그래픽 카드에 더 투자하는. 아니 이 게임 욕 왜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이후 며칠간 게임을 해보니까 화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다만 크게 신경이 쓰였던 게 프레임보다 4K 모니터에서 G싱크나 프리싱크가 없으면 다른 게임보다 티어링이 너무 심해서 어지러움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대체로 프레임은 40에서 50프레임대 전투와 같은 화려한 장면일 때 30프레임 후반대가 나오긴 하는데 확실한 건 그래픽보다 CPU가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QHD 해상도만 QHD로 내렸을 때는 프레임이 한 20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차이라면 저는 그냥 4K 60프레임의 이제 고품질 그래픽 옵션으로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간단히 레이저 토마호크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ITX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꽤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엄청 작은 SFF 규격의 케이스보다는 조립하기에 수월했지만 보통 ITX 아니면 SFF 규격의 케이스들은 정말 작으면서 부품이 딱 맞는 것을 원하는데 얘는 파워의 위치나 그래픽을 설치하더라도 남는 공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쿨링에서는 더 좋겠죠. 이것보다 더 작은 케이스를 조립한다면 부품의 규격도 더 빡빡하게 알아봐야 되고 여러가지 더 타이트하게 호환 부품을 알아봐야 해서 그나마 토마호크 ITX는 입문용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진짜 ITX에 입문을 한다면 저는 NGXT의 H1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품이 라이저 케이블에서 불이 나는 그러한 이슈가 있기도 했는데 이미 리콜이 되어서 저도 이제 부품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NGXT의 H1은 저도 처음에는 비싸서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에 입문을 하면서 점점 눈을
넓혀가다 보니까 NGXT H1은 절대 비싼 케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레이저 토마호크는 이제 그래도 조립을 마치고 나니까 갬상 하나는 괜찮았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허접한 마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마감은 깔끔하게 만들어졌고, 양옆으로 자석, 강화 유리를 이용해서 내부도 볼 수 있다 보니까 잘 꾸미기만 한다면 감성 있는 PC를 충분히 조립할 수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처럼 이제 그나마 ITX PC들은 조금씩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SFF의 인기가 높아져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서 가성비가 더 좋은 그러한 PC 시장의 자리를 잡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지금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부르는 게 값인데, 이제 컴퓨터 성능도 많이 높아져서 그 돈으로 이제 갬성에 더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 시장도 키워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 PC를 조립할 때만 해도 내가 이걸 왜 샀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조립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깔끔하면서 갬성 있는 그러한 게이밍 PC를 조립한 것 같습니다. 결국 조립을 하고 나서는 이제 만족을 하는 건데, 최대 단점은 성능에 비해서는 갬성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공간 효율 그리고 깔끔함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젠장, CPU랑 메인보드 값보다 여기 순행이랑 파워랑 케이스 값이 훨씬 많이 들었네. 깡 한번 해.